제가 진짜 한눈에 반했다고 한 원피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재질이 좀 생각보다 얇은 거여서 이거 지금 되게 열심히 입어야겠어요. 요런 원피스예요. 이렇게 뭔가 원피스가 툭 뜯어진 듯한 그런 디테일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허리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셔링이고 밑에가 이렇게 언밸런스한 그런 제품인데, 그 매장 언니가 이거를 긴 검정 티에 입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오늘 더우니까 흰색 반팔 티하고, 나중에는 저도 긴팔 쪽티나 색깔 입은 목폴라 그런 거랑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진짜 첫눈에 반해가지고 샀지만, 솔직히 한번 입으면 좀 다섯 번 입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섣불리 추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드레스예요. 일단 계란김밥 하나 시킬까? 우리 된장국수? 신기하네. 묵은지 문어가 쓰니까 신기한 게 많아. 문어 간장 비빔밥도 맛있겠다. 치즈 고기 머리도 맛있을 것 같아. 세 개는 시켜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계란김밥에 와사비를 좀 넣어가지고. 맛있어? 맛집 맞네. 맛있다. 만두 안에 떡갈비에 떡갈비. 손도 보여주세요. 대표님이 하신 게 제일 예뻐, 남자 건데. 그리고 장미 팔찌도 있어요. 사이즈를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무 데나 낄 수 있어서. 중간 중간에. 너무 귀여워. 팔다리가 움직여. 골드 폴 보이즈 앤 젠틀맨이래. 소년도 아니고 젠틀맨도 아니잖아. 그냥 올드맨. 뉴데이크. 오늘은 뭔가 하나 먹어보겠어. 이게 식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건 먹어볼까? 주지 않아? 이거? 야. 아니면 저거 어때? 오이 케이크? 오케이. 한 잔이 하나요? 이게 빵은 진짜 빵이네. 맛있다. 이거 맛있어. 때가 엄청 많아요. 이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니까 긴팔만 입고 있어도 다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후회 없이 막 찔렀는데 조금 후회돼요. 던스트, 최근에 던스트 매장 갔었는데 이거를 제일 입어보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았어요. 짠. 이렇게 약간 베이지 색깔 주름 넘치나? 가을 되니까 이런 거에 이제 로퍼 신는 클래식함이 엄청 땡겨가지고 주름 스커트랑
요거는 던스트. 이거는 네이비지만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좀 푸른색이 많이 돌고, 요 청남방은 진짜 색깔부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는 청청 코디를. 여기 막 니 아니면 로튼? 폴로 이런 스타일 진짜 유행했는데, 셔츠에 좁게 해가지고. 가을 되니까 진짜 부츠가 엄청. 또 검정 신발 그만 사야 하는데 검정 신발만 엄청 보게 되고, 지금 올 검정 신발이 두 개나 더 있는데, 우와 되게 예쁘게 된다. 모네에서 부츠를 샀습니다. 요즘 이렇게 원래 부츠 반업, 한업 정도 하는데 진짜 진짜 크게 나왔다고. 절대 업하지 말라고 사이트에 써있어가지고 딱 맞긴 한데. 치마랑 부츠 신었거든요? 너무 예뻐요. 치마는 생각보다 좀 얇고 가벼워가지고 착용감은 되게 좋은데, 이렇게 좀 얇은 게 주름은 더 많이 질 수 있거든요? 좀 밖에 나가서 입고 돌아다녀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입었을 때는 너무 착용감도 편하고 가볍고 가을 느낌 나고 핏도 너무 예쁘죠? 근데 부츠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착장 아주 넘버원, 제일 마음에 들었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맨투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너무 막 검정 맨투맨? 아무튼 맨투맨에 너무 입고 싶었던 스커트여가지고 샀어요. 오카바카. 엄청 엄청 여성스러운데, 이런 거 약간 좀 캐주얼한 맨투맨하고 코디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박스가 뭔가 했더니 마리떼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떡해. 이렇게 배색돼가지고. 요거 벨벳? 예쁘다. 이렇게 소매에도. 아, 우와. 맨투맨인데 밑에는 이렇게 밑단이 좁아지게 돼 있는? 색감이 진짜 되게 오묘한 그레이랑 블루랑 약간 섞인 그레이시한 블루? 핏이 완전 길쭉길쭉. 왜 청바지로 유명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로고, 로고, 로고. 메뉴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얼음 뺀 오렌지 주스. 이렇게 여기를 탁 때려 먹는 거야. 이렇게? 응. 와, 든든하네. 응. 안에는 근데 부드러워. 겉에는 설탕이고 안에는 계란이야. 와, 크림 브릴레. 어른들이 먹기에는 나는 별로야. 나도 어른인데? 어르신들. 와인은 요거 샀어요. 요거 그때 레드 버전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렌지를 사왔습니다. 요 와인샵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건데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진짜 와인 설명을 너무 재밌게 잘 써가지고 한번 보면 계속 읽게 돼요. 근데 약간 맨날 쓰는 말이 다 똑같아. 한동안 품절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재입고가 됐다. 언제 품절될지 모른다. 뭐 드디어 기다리시던 게 입고되었습니다. 인기 만점, 번개같이 품절되는 가성비 끝판왕. 여기 사장님 완전 옷장사 하시면 대박날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어가지고 한우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또 혼술 타이밍이 와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따가 와인하고 스테이크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고기 이만큼만 먹을까? 맛있는 냄새, 벌써 맛있는 냄새. 아우 무거워. 어우 속아 깨고 빨리. 너무 더워. 어, 냄새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어. 요거는 햄에그, 요거는 치킨 텐더. 시댁이 삼각대비고 강주 이재나하고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잖아. 그리고 너 어떻게 이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어?
들어가겠냐 그게 생각해요. 어떻게?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왔다가 비가 또 안 오더라고. 아니 얼마 어디 뭐 안주 뭐 먹었어? 얘 왜 이렇게 부었어? 영태껏 부었어. 아 영태껏 부었어. 좋지. 오케이 연우 멀어지고 연우. 그렇지. 오케이. 가자 어떻게? 뒤에 수석 나이스. 수석. 수석. 축구 끝나고 씻고 나왔고 저는 친구가 동네에 카페 오픈했다고 해서 한번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 놀러 가는 길에 저희 집 공사 중인 현장도 한번 들려서 중간 점검도 해볼게요. 우와, 화장실 색깔 칠했다. 와우. 카페 화장실 같아? 선반 색깔 나쁘지 않네. 아, 저거 대답하는 거? 응. 내가 고른 색깔인데. 제일 걱정했는데. 뭔가 되게 화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환해 보여. 아닌가? 애매한데. 와, 베란다는 진짜 쓸데없이 넓어. 그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뭐 오자마자 이거를 들고 와. 아이 뭐야 이거 네, 아, 축하한다고. 가구 되게 이쁘다. 아직 정돈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완전 부실 공사 아니에요 이거? 허세용이네요. 허세용. 하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뭐라도 좀 붙여놓고. 막 들이밀고 찍기? 커피 머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커피 머신 비싼 거 사셨네. 사장님 너무 준비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비닐 좀 뜯고 붙이셔야지. 요즘 이런 게 힙합 카페 대세인가? 요게 트렌드인 줄 알았잖아 요즘. 초등학교 앞이어가지고. 어 여기 학교가 많아요. 여기가 덕현초고 이쪽이 평공이고. 나 덕현초 나왔어. 신기중이야? 덕현초 신기중 나왔어. 내 나와버리지. 이게 레트로 같네. 메뉴 뭐뭐 돼요? 뭐 아메리카노 라떼 아니면 뭐 크림 라떼 이런 거. 아니 커피 만드는데 5분 넘게 걸리는 거 같은데? 사장님 크림커피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처음에는 젓지 말고 그냥 이 잔 그대로 드시다가 나중에 더. 사장님 왜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 왜 이렇게 자꾸 등지세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크림이 좀 더 많아야 돼. 크림의 단맛이랑 커피가 같이 들어와야 돼. 지금 너무 커피밖에 안 들어와. 아메리카 좀 연한 것 같아. 4잔이가 좀 있대. 지금 4잔째. 끝맛이 아까보다 놀랐거든? 내가 어저께 12시에 해가지고. 저 걸음걸이 킹받아. 계속 놓고 가. 이거는 숙성 덜 된 거라 이제. 숙성만 더 되면 너무 맛있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야. 6시간만 더 하면 될까요?